시작. 뭐야? 나 진짜 와, 나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대박. 나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예, 솔로 BJ 세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기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고요. 여성분 세 분 모시고 혼자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보조 MC를 한 명 오늘 오전에 급하게 좀 섭외를 했습니다. 제가 참 이 친구, 왜 이 친구랑 연결이 될까 하고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실물을 보니까 아, 내가 살을 빼야겠구나. 약간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와꾸였어요. 자, 보조 MC 엄삼용 씨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진무구한 농촌 청각 30살 모태솔로 엄삼룡입니다. 아니, 무슨 농촌 총각이야? 아, 약간 그만큼 순수하다. 아, 순수하다고. 예, 순수의 결정체. 아무튼 저 뭐야, 그 섭외 처음에 요청받아 오늘 오전에 방송하고 있었어요, 삼룡이가. 그래가지고 아, 가만히 있어. 내가 삼룡이가 연애한 기억 경험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삼룡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삼룡아, 너 솔로로 지낸 지 얼마나 됐니? 했는데 이 말 듣고 바로 합격시켰습니다. 형님, 저 모태솔로인데요. 이 말을 하다가 어? 그래? 너 우리 컨텐츠랑 딱 맞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조 MC로 이렇게 삼룡군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 갑자기 방송하고 있었는데. 아, 생각하고. 저는 진짜 존경하는 대직이에요. 어찌 보면 원빈, 현빈. 코트형과 최구형님이 아까 원빈과 현빈이잖아요, 형님. 아니, 불러주셔갖고 저한테 너무 영광이죠, 어찌 보면. 자, 네. 그래서 게스트 분을 좀 이제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라 스튜디오로 모시게 된 BJ 세 분, 핫세 누님부터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핫세 누나. 이뻐지셨어. 이뻐지셨어? 네, 옛날보다. 더. 나는 근데 이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까 몇 살일까? 몇 살? 나 솔직히 나이 많다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채인 누나랑 동갑이야. 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존나 아줌마 같은 느낌이 살짝 아, 들었어.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약간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30대 후반이겠거니.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네. 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자, 바로 핫세 누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태세 전환이 진짜 오지시네요. 아까 딱 처음 왔을 적에는 너무 예의 바르게 핫세 누님 하더니 와, 여기서 아줌마 드리고 하고 저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최군이랑 동갑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아니죠. 대직의 양대 산맥 자존심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아, 모태 형님이 또 아, 솔직히 좀 들어보여. 나도 좀 많이 들어보여. 아, 형님이 더 잘 생기셨으면 이목구비도 뚜렷하시고. 형은 대가리 크잖아. 네 대가리는요? 아, 드립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뭐 보여주실 거 없잖아요. 네? 예. 개인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대. 아, 예. 나이가 개인기야. 아, 그렇죠. 예. 사실 나이가 이 개인기. 나이로 역행하기 힘들어요. 예. 아, 역행세. 아 진짜 순진을 진짜 코코카카. 다음 분 모셔볼게요. 자, 저 이분 닉네임이 진짜 되게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이분 닉네임이 동빠인데 동네 빠순이? 어? 빠순이? 빠순이란 표현이 아니 왜요? 동네 빠순이 왜냐면 이거 팬클럽 약간 따라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약간 못 배워봤어요. 동방신기 빠라 그래가지고 동방신기 빠순이 맞긴 해요. 맞네. 동빠. 예, 동빠. 그래서 우리 동빠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예, 춤도 잘 추고 노래 잘 하시죠. 자, 동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옷을 좀 왜 이렇게 아니 저는 오늘 장기자랑 시킨다 그래서 춤추려고 안에 짧은 치마를 입고 바로 가시죠. 왔는데. 오! 바로 갑시다. 예.
코스 FC 무난하죠. 대박이다. 야 진짜 살아. 와 춤을 강순미가 라인이 살아있어. 라인이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안 시킨다 하셔가지고. 아니 다 가렸어요. 어이구. 어이구. 감사합니다. 남자에 대한 모독이 이렇게. 와, 아니 하세 누님 표정이 일그러지. 아 아니야 아니야 저 되게 흐뭇하게 봤어. 아 예. 이따가 다시 보기로 봐야겠다. 코트 그 장미. 와 근데 야. 제가 뭐지 그때 최근 생일 때 잠깐 보고 오늘 처음 뵀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데 약간 폭스라고 하네요. 아까 저랑 뒤에서 대기실에서 막 아 언니 막 너무 와 잘하시네요 하세 누나 나 죽어. 진짜 너무 너무 해주셔서 갑자기 막 흔들어 막 이런 거. 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언니 제가 언제 그랬어? 와! 저 그런 거 없냐? 절레절레요. 여자들이 무서운 언니다. 폭스라도 누나 나 죽어. 폭스 이런 폭스면은 나는 너무 좋아해. 아, 맞아요. 돼지 닥쳐! 돼지 닥쳐! 코코카카. 자 다른 BJ 한 분 이제 남으셨죠? 다른 네. BJ분이 하율이가 오늘 남자 친구가 생기셨는가? 아니 좀 아니면은 뭐 아니, 저도 예 연락이 되나요? 아, 되세요. 아까 방금 연락 예. 왔는데 예 오고 계시다고. 조금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남자 친구한테 허락받고 오는 거 아니겠죠? 일단 저희끼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평소에 뭐 좀 방송 안 하실 때 뭐 어떻게 보내세요? 방송 안 할 때 저는 뭐 유튜브 콘텐츠 촬영하거나 그냥 유튜브 콘텐츠요? 네네. 뭐 어떤 댄스 거? 따로 찍고 촬영하고 그런 거. 댄스까지? 근데 그건 저작권 안 걸려요? 다 걸립니다. 그래서 수익이 0원이에요. 아 근데 뭐그 춤을 배우신 걸로 알고 아니요 저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요. 와 독한 연습생 아 아니 그것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많이들 좀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 춤을 너무 야무지게 치시니까 그러니까 춤 진짜 잘 추신데. 근데 죄송한데 부탁이 있습니다. 네. 저쪽만 너무 보지 말고 저도 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쁘시다. 아니 3년 누나가 계속 널 보고 있어. 아 누나 고마워요. 왜 바깥에 누나가 쳐다보는 거? 네. 천국과 지옥 오가는 기분이네요. 아니 나 누나는 저기 뭐 방송 안 할 때 뭐 하세요? 저는 방송 안 할 때 그냥 자요. 수면제 먹어요. 수면제? 오, 왜? 아니 수면제를 먹어요? 그냥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왜? 힘든 일 있어요? 아 힘든 일도 없는데 잠도 안 와서 미칠 것 같아서 수면제를 먹어요. 잠이 안 온다. 왜 잠? 근본적으로 원인이? 외롭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약간 허하더라고요. 요즘 따라 그럼 내가 우결 해드릴까요? 아 근데 아니 내가, 근데 나는 이제 남자를 아니 목적에, 이 새끼 왜 자꾸 우결이래. 남자를 목적에 얼굴을 안 보는데 딱 그 서류 전형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키스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돼지더라도 키스는 할 수 있다. 근데 난 너랑 키스는 진짜 그냥 누가 1억을 준다고 해도 1억으로 기광맹이를 친다 해도 아 솔직히 1억이면 하잖아. 나 솔직히 연구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너는 진짜 안 돼. 도성이는 뭐 귀엽던데. 맞죠. 형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뭐? 5초 진짜 가까이서 5초만 이렇게. 아니 왜 나만 아니 바뀔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니 바뀔 수. 시작. 뭐야? 나 진짜 와 나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아니, 내가 내 큰. 와 나 진짜 대박. 나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오 쉣. 자, 그래요? 네. 아, 좋아 죽네라니요. 반전해서 다행이다. 옆에서 팔짱 끼고 있어가지고. 아유. 원래 팔짱 끼고 이렇게 계세요? 오늘 뭔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괜찮아. 변충들이여 일어나라. 예. 아, 변충들이 있을 것 같아, 누나. 제발. 제모 안 했을 것 같아. 제모 안 했을 것 같아, 뭔가. 겨울이라서. 여자들은 겨울에 제모 안 해. 그쵸, 겨울에 할 이유가 없죠. 남자친구 없으면 더 할 이유가 없죠. 그치 반팔 입고 있으면 이렇게 딱 들으면은 이제 거기 샤프심 보이고.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여자분들에 대해 뭐 존경스러워? 본 적 있으세요? 샤프심? 아 동영상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아 실제로 보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그냥 동영상으로 계속 학습을 하고 섭이 제 입 받았을 때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아니 처음에 탐방 오셔서 원래 이제 번호 보내주시고 제가 바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아예 안 하셨잖아요.
그쵸. 그치 그치. 답장 아예 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트님 팬분들이 근데 오셔서 저보고 왜 같이 컨텐츠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답장을 해야 같이 컨텐츠를 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아예 답장이 계속 없으시다가 갑자기 쪽지가 와가지고 이번에 이걸로 내가 랄프한테 이번에 모든 걸 전담을 했어요. 원래 안 그러거든. 원래 항상 BJ들한테 내가 얘기해가지고 다 하는데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그걸 굳이 알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처음에 답장만 해줬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안 싸웠어요. 아 그러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네 네, 네. 제가 통화로 안 하고 네. 심지어 쪽지로 문자로 제가 세 줄로 보냈었는데 일십하시고 그 다음에 쪽지로 와 인성이 와 인성이 진짜 오자마자 나도 할 말이 있어. 아니 내 번호 물어놓고 연락처도 한 번도 안 가르쳐줬어. 아 진짜 오늘 진짜 연락 카톡 처음 왔어. 아 인성이 역시 아 포인트. 저한테 그래도 번호는 바로 주시긴 하셨는데 저한테 번호도 안 주셨어요. 아니 이게 약간 BJ들끼리 네. 연락 주고받을 때 약간 그런 게 있더라. 네. 번호 좀 주라 그러면 이제 한쪽이 주잖아. 주고 나서 저 내 번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원래 국룰이잖아. 네네. 난 네네. 그런 줄 몰랐어. 아. 그만큼 사회 경험이라든지 아,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외딴섬이라고 생각하면 콧단섬. 내가 좀 약간 외딴섬 기질이 있어가지고 맞지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는 이제 연락 바로 네. 내 번호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크리스마스 때 다들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크리스마스 때 저는 어차피 방송할 거라서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 생기면 크리스마스 때 조용히 휴방하겠다고 했는데 다들 방송 킬 거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네. 거짓말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 다들 아프고 막 이럴 맞지. 것도 있어가지고 누나는 맞지. 크리스마스 때 방송? 아 근데 나는 방송할 건데 작년에 막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역캠 휴방했다면 얘 남자친구 있다. 그지. 다 이렇게 맞아요. 다 싸잡아서. 근데 저는 이제 휴방을 하고 있었는데 최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아 남친 있는 척하지 말고 빨리 켜라. 그래서 방송을 켰어. 아씨 왜 나는 왜 의심 안 해? 막 이러니까 방송 켰더니 좀 끄고 넌 좀 꺼라. 아 좀 만나라. 켜도 지랄 꺼도 지랄. 요즘 메타가 그거래. 그래서 이제 BJ들이 하도 이제 그 크리스마스 날 아프니까 네. 크리스마스 날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 날이나 좀 쉰다고. 아, 좀 애매하게 쉬는 그런 느낌. 요즘 메타가 별풍, 약간 그렇게 한다고. 별풍 쫙 땡기고 약간 연막 작전 맹키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럼 두 분은 크리스마스 날 뭐? 저도 사실 똑같아. 저도 여자친구 있고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를 방송 켜놓고 난 여자친구랑 같이 보내는 게 사실 로망이었는데 깨졌어요. 예, 여기 넘어오기 전에 유튜브에서는 여자친구 있었는데 깨져가지고 그러면은 그 우결하지 않았어요? 뿔리랑? 뿔리는 그 친구는 그냥 스쳐 지나간 어떤 잠시 잠깐의 인연 그 우결이 지금까지 갔었으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 같이 뭐 방송을 했겠지. 근데 누나도 썸탄 남자 BJ 계시잖아요. 아 진짜? 최군 형님. 아 최군 누나? 형님이라 약간 자주 합방하시고 있잖아. 그래 썸 탔었어 둘이? 근데 그게 약간, 썸까지 간 거예요? 약간 느낌이 그랬어요. 이거 해명 좀 부터. 썸보다는 그냥 가족 굳이 예쁜이는 진짜. 남녀가 가족이 있는가? 잠깐만 나 자꾸 아까도 신경 썼는데 선명이가 여기 그 이거 선 이게 줄이 네. 후드티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여기다 이걸 껴버리네 이렇게. 아 약간 접히니까.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놔? 아니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라 약간 가슴과 약간 배의 경계선 후천적으로 들어가는 여기랑 여기 좀 그 경계선 그러니까 있네. 나도 이렇게 들어서 빼주고 싶었어. 껴버리네. 오케이 여기 땀도 좀 많이 납니다. 묶는 거 어때요? 아 묶어드릴게요. 아 묶어주시나요? 아까 눈 마주치신 언니가 묶어주면 제가 뭐 폭탄 제거받는 와 아유. 근데 좀 힘든 거는 다 나한테 도우네. 일로와 아니 저는 리본을 잘 못 묶어가지고 진짜. 누나 저랑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 방송 하실래요? 아니 근데 너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네. 너 여기 털을 일부러 기르는 거야? 뭐야? 아, 이게 수염이야? 내시처럼 나. 와 누나 진짜 어이구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코코카카. 그래서 선서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선서 자 이제 왼쪽 손 한번 싹 들어주시고 나 BJ 노래한 코트를 제외한 이렇게 세 명은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에 참여하게 된 자격 요건에 있어서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선사합니다.
만약에 벌구가 발각될 시 그동안 받은 별풍선을 사회에 환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났는데 작년 이맘쯤부터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있었다라는 게 걸리면 진짜 안 그래서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지. 안 걸려야지. 안 걸려야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컷된 여캠분도 계세요. 저 근데 1년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했던 거야. 그래서 1년 된 BJ분들 모시느라 여러분들 조금 걸렸던 겁니다. 1년 이상 된. 자, 오케이. 자, 손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진짜 바로 첫 순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나는 왜 솔로인가? 사실 여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외적으로 전혀 꿀려 보이지 않는데 왜 솔로인지 좀 의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나는 외롭지 않다, 이게 진짜로 방송에 진심으로 참여하는지 이걸 좀 볼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외롭지 않다. 하나, 둘, 셋. 외롭지 않다. 아, 이거는 중간이다. 나는 때때로 외로울 때 있어. 자,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외롭지 않다라, 외로운 걸 못 느낀다면 다른 걸로 뭔가 채워나간다는 얘기인데 네. 뭐가 그렇게 행복하길래? 아, 저는 연애를. 막 행복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집에 가면 혼자인 게 너무 좋아요. 혼자인 게 너무 좋다. 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혼자만의 공간에 왔다는 그 안도감?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방송하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엔터세요? 아니에요! 저 거기서 한 지 3년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집에 들어가면 혼자인 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오잖아요. 그래서 딱 집에 오면 혼자 그냥 딱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집에서 뭐해? 집에서 그냥 혼자 뭐 영화 볼 때도 있고 그냥 밥 혼자 먹고 청소 빼고 다 해요. 와, 참 특이하다. 자,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나는 많이 외로우시죠? 아, 외로움이 많으신 것 같아. 네. 저는 근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뭔가 뭐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외롭다기보다는 이 감정을 나눌 수 없는 거.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딱 방송할 때는 막 시끌벅적하다 딱 꺼졌을 적에 그 특유의 공허함. 그걸 좀 이렇게 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자기야 수고했어 뭐 이런 거. 위로받고 싶은. 오늘 뭐 오늘 일하느라 고생했네.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철저히 너무 그냥 딱 꺼졌을 때 아 막 잠도 안 오고 그냥 유도제나 먹고 자야지 약간 이러니까 너무 우울하네. 누나는 결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진짜 집에 뭐 안 키워요? 뭐라 키워. 이게 이제 키우면 책임감을 얘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 그치, 그게 그치. 좀 약간 자신이 없어서 맞아. 제가 애완돼지로 갈까요? 아니 누나 집에 애완돼지 필요하면 제가 갈게요. 언제든 불러요. 아니 아, 근데 너가 정말 우리 집에 애완돼지로 오면 나 진짜 돼지 한 마리 죽이고 진짜 책임 안 져도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마장동 스타일로 그냥 바로 그럴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방송에 지장이 갈까봐 연애가 두렵다. 자, OX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너무. 아니다, 나는 X다. X다. 나는 X다. 너무 쓰레기들 같네. 저는 X다. 이건 진짜 솔직하게 대답을. 나는 솔직히 더 플러스인 것 같아. 같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막 그냥 막 해외 가갖고 꽁냥꽁냥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대리만 줘. 근데 별풍선을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네. 근데 그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별풍선 그렇게도 좋으세요? 아니 그거보다 별풍선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건 연애를 하면은 좀 이렇게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아 방송에. 아 내가 하는 일에. 그럴 수 있지. 방송에 소홀해질 것 같은. 근데 방송보다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그러면은 뭐 얘기하겠지. 어차피 공개 연애를 가도 뭐 유튜브 할 것도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결충들이 아프리카도 되게 많아. 그치.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연애도 하고 방송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텐데. 잡아볼래? 갑자기 나라? 나는 이분들이랑 달라. 방송하는 이유가 여자 만나려고 약간 하는 건데. 방송이 아니면 여자를 못 만나. 네, 방송 아니면 여자가 합방을 진짜 해주고. 그 말이 되게 좀 그렇다. 방송 아니면 여자를 못 만나? 예, 못 만나요. 합방도 어찌 보면 약간 방송 때문에 합방하고 이러니까 약간 저는 그래서 방송하거든요. 아니 근데 너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너가 예전에 현빈님이라고 얘한테 이제 뽀뽀한 여캠이 있는데 우결. 근데 그러니까 아 얘는
언니는 나한테 뽀뽀하는 걸 보니까 야망년이다, 폭소년이다 막 이래서 밀어냈잖아, 네가 약간. 이상한 그 지코 형의 아주 그 촉 같은 거를 그 빼다 박아가지고. 여자가 다 여자를 만나려고 방송을 하는데 여자가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면은 얘는 정상적인 애가 아니다. 세상에. 어, 그러니까 약간. 아니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내 피해 의식 생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 맞죠, 형님도 약간 많이 겪으셨잖아. 아니 너 외모로 살면은 약간 좀 30년 동안 여자 못 만났다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건 맞지. 아니 근데 귀여워. 삼룡이가 귀여워서 분명히 너 얼굴을 귀엽다고 이렇게 할 여자가 분명히 어디 있을 거야. 이게 아니, 진짜 그동안은, 싫어. 그동안은 기회가 없었어. 순간 귀여운 행동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귀엽다 그래서. 아니 난 근데 나 지금 귀여운 건 별로야. 아니 귀여우려면 강아지를 키우지 왜 너를 키워? 희망 고문이 제일 싫어 나는. 아 나 희망 고문 안에서 있을 거야. 아니 삼룡이도 앞으로 내 여자랑 엮인 일 있으면 여자한테 저기를 해. 그 좀 여자한테 너도 그냥 마음을 열어봐. 왜 자꾸 폭소련이라고. 야 그리고 막말로 너한테 뜯어먹게 뭐가 있다고 폭소련이야. 그건 맞죠 형님. 제가 그때는 어리석었던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 갈망하고. 아, 지금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바로 진짜 어떻게든 꼬셔야죠. 그래 기회가 올 거야. 내 모든 걸 걸고. 근데 방송 생활 몇 년 만에 그런 기회가 왔었어? 저 거의 한 4년 만에 왔는데 한 4년. 4년만 더 해라. 아니야, 4년만 더 하면은 약간 4년 2년 남았어. 4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 여자가. 4년에 한 번씩. 아니 여자가 무슨 월드컵이요? 4년에 한 번씩 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OX. 하나, 둘, 셋. 오, 의외네. 나는 눈을 씻고 찾아보면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BJ 중에 참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그런데 BJ끼리는 사귀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 아, BJ 약간 BJ끼리는 사귀어봤자 끝도 안 좋고 딱 그냥 보여. 어차피 방송 때문에 서로 막 스트레스 받고 요럴 게. 그래서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얼굴은 뭐 누구처럼 생기고 뭐 성격은 이렇고 이런데 지금은 약간 저는 성빠예요. 성격 보는데. 아 성빠요? 깜짝 놀랐다. 아니 근데 얼굴은 서류 전형이 있어. 얼굴이 아무리 못생기더라도 내가 얘랑 키스는 할 수 있다. 감정 이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아니 키스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아니 일단 아니 사귈 때 키스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아니 일단 시작점이 키스는 해야지 그 다음부터 뭔가를 하지. 언니 그럼 뽀뽀까진 괜찮아요? 아니 그 뽀뽀나 키스나 뭐 혀만 집어넣냐 안 집어넣냐 그 용어 차이가 그게 키스랑 뽀뽀는 다르긴 하지. 그냥 맞대는 거 자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아밀레아제를 좀 주고받긴 해야지. 맞댈 때부터 내가 감정 이입이 안 되면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그거는. 아니 근데 난 이런 경우도 있는데 키스 빼고 다 하는 거. 오, 그러면 얼굴을 가리는 거야? 그런 아니, 경험이 있다고요? 응, 그럴 키스는... 수 있지. 나도 근데 많아. 키스 빼고. 많다고요? 나도 많아. 나도. 네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뭔가 확 나빠진 듯한 느낌인데. 키스 빼고 다 한다는 게 약간. 아니 그러면은 네. 그 경험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아, 저 거의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약간 뭐. 존나 입상이다 있어. 아니, 망상 말고. 베트남에서는 남순이야나 베트남순이라 하잖아요. 베트남이나 동남아 가면 남순 게임 세야급이에요 진짜. 베트남순. 아니 남순 K 세 얼굴을 모르나 봐. 아니 한국에서 말고 베트남 동남아에서. 아, 내가 너 베트남 방송 봤거든? 너 막 그 술 먹을 적에 옆에 베트남 여자 있는데 진짜 내가 그 여자랑 말이 안 통해도 그냥 얼굴로 딱 써져 있더라. 아 좋아했어. 아 그냥 진짜 와 완전 싫다. 얘 그냥 유명인 같아서 옆에 있는데 진짜 완전 싫다. 얼굴에서 보이던데. 아니 가만히 있어도 진짜 본인들 잘... 거의 다 보셨네요. 나 좋아해요. 아니 내 방송 자 이거 좀 조금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솔로인 이유는 이성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하나 둘 셋. 역시 다 있구나. 역시 이게 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에 사귀었던 이성이 집착이 엄청 심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냐면 그 이제 내가 DJ를 하기 전에 연기자를 할 때 이제 뭐 오디션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내가 집에 들어왔다 하면은 집 앞에서 갑자기 전화를 해. 집 앞에 잠깐 나올 수 있어? 왜? 나는 이제 회식을 하고 들어왔는데
왜? 이러면 아 너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해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딱 밖에 하니까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 아 다행이다. 너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가서 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그런 집착이 심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이성을 딱 나한테 썸남이 생겼어도 그런 집착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약간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거 같아. 그건 로맨티스트 같은데 내가 같으면 걱정되니까 내 여자가 회식 때 어떻게 아니지, 안성기가 했나. 아니지 아니지 로맨티스트. 회식 때 막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야 소름 돋지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아니, 나는 로맨티스트 같은데 내가 이해가 연애관이 다른 거야.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 이제 그 핸드폰을 뭐 이제 뭐 전 여자친구들이 뭐 바람을 많이 펴서 좀 그런 거에 안 좋은 게 있다 해서 내가 자꾸 믿음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핸드폰을 보통은 화장실 들고 가잖아. 그러니까 왜 자꾸 핸드폰을 화장실에 들고 가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놔뒀어. 놔뒀더니 그 이제 내가 비번을 걸었는데 비번은 이거였어 이거. 패턴. 이건데 그냥 굳이 내 패턴은 이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보다가 이제 놓고 갔는데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 손지문 손지문으로 그걸로 풀어가지고서는 아, 그 카톡을 본 거야. 뭐 누구누구랑 CIA인가 그거 뭐 약간 뭐 지문 그 인식 그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그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인다. 근데 네. 누나가 너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 맞지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야. 정말 사람이 나중에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적에도 너 친구들 좀 안 만나면 안 돼? 너를 믿는데 너 친구들이랑 너가 가면은 누군가가 너가 너무 예뻐서 헌팅을 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점점 안 나가게 되고 이 사람한테 이제 믿음을 주려고 내가 내 지인들을 안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생활이 없어져. 약간 그런 것 같아. 전 남친이나 전 여친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내가 피해보는 느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맞아. 얘, 이 사람이 뭔가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면은 연애하기 존나 힘들어. 그래서 뭐 나 이러려고 만나? 라든지 그런 여자의 어떤 피해의식? 그런 걸 느끼면은 되게 연애하기 까다롭더라고. 그치. 난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연애를 해봤어야 알겠고. 아 저는 아 진짜 뭐 이해가 안 돼. 하율이 왔어? 응.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하율이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잠깐요. 여러분 일단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미리 그 늦는다고 연락을 드려놓고 한 거긴 한데 너무 늦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오늘 그 집들이나 했는데 지금 집에 다 사람들이 와 있어가지고. 아 정말. 아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원래 오늘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다시 중간에 내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저도 날짜 막 어떻게 하다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집에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구나. 네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귀여워서 합격. 하율이도 이거 OX 하나 둘 셋. 내가 솔로인 이유는 이성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하나 둘 셋. 오오 역시. 다 바람. 아, 바람. 그리고 제가 바로 이전에 만났던 분은 사다리. 사다리? 와 능력 좋다 근데 사다리. 와, 얼마나 잘생겼길래 사다리요? 아니 그럴까 잘생기고 능력도 이게 좋고 이게 약간 귀여운 여자들이 많이 당하는 거야. 뭐냐면은 사다리. 귀여우니까 귀여운 여자랑 사귀어보고 싶거든. 사귀니까 하율이는 약간 여자를 치면은 이제 매력을 치면은 보통 남자도 되게 뭐 여러 방면 있겠지만 여자는 보통 이쁘고 뭔가 좀 섹시하거나 귀엽거나 거의 두 가지잖아. 맞죠.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아니면 털털하거나. 근데 완전 이쪽으로 가 있잖아 하율이는. 네. 뭔가 스탠스가 포지션이 너무 귀여운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귀여운 여자랑 사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요게 땡기는 거야 끄트머리가. 맞지? 네.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아 근데 그 새끼 불러와. 아니 나는 한 명도 못 만나는데 일부 다 처제여 뭐여 진짜. 그래요. 자 그럼 동빠는 왜 남자에 대해서 안 좋게 그렇게? 저도 언니랑 좀 비슷한데 집착을 너무 심하게 많이 당해가지고 진절머리가 나서. 썰 하나만 풀어주죠. 저는 일단 뭐 남자번호 다 삭제시키고 핸드폰 여자애들이랑 한 카톡도 다 확인해요. 자기 뒷담 깠을까봐. 그리고
뭐 식당을 가면 제 숟가락 젓가락을 개인 걸로 챙겨 다니래요. 남들이 다 먹었던 숟가락 젓가락 쓰고 싶나. 야, 존나 심하다. 아니 진짜 무슨 포크 숟가락 그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들고 다니는 거. 네, 그걸로 갖고 다니라 그랬었어요. 와, 그거 진짜. 와, 그거는 진짜 와. 심각하다. 네, 그리고 통금 시간도 있었어요. 11시. 남자 싫어할 만하네. 와. 남자는 이제 병인데. 아니. 와, 진짜. 너무 심하다, 진짜. 네. 오, 숟가락 젓가락까지. 그래서 와. 그렇게 한번 사귀고 나니까 저도 똑같아지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도 없어지고 맞아 맞아. 그 사람이 없으면 저도 못 살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아, 맞아 이야기하는 맞아, 사람이 맞아. 남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나중에 헤어지자고 할 때 너무 힘들었어. 오,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혼자 남는 기분이 되더라고요. 둘이 약간 세장 속에 살았네. 약간 둘 다. 자, 이제 좀 그 전남친 다 말을 해봤으니까 내 단점도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전 애인들한테 듣는 공통된 나의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나 여지껏 남자를 사귀었는데 이 얘기는 항상 들었던 것 같다. 지적받았던 거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동빠부터? 저는 뭐 그냥 비슷한데 애교도 너무 없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먼저 가서 이렇게 약간 뭐 안긴다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아, 수동적인 그런 스킨십.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한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자기야라고 말해줄 때까지 전화를 안 끊는다 그랬어요.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자기하라고. 집착을 하게 만드네 네가. 맞지. 아니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집착하는 건 뭔가 웃기지 않아요? 아 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듣고 싶은데 못 들으면 더 열받잖아요. 맞잖아요. 남자들이 로망이 있어요. 맞지. 그리고 여자한테 좀 받고 싶은 약간 그런 거. 맞지. 하세 누나는. 아 난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듣는 공통적인 나의 단점을 들은 적은 없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그거 있지 뭐 이렇게 여자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 남자친구가 뭔가 좀 애정이 식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헤어져. 이 얘기를 나는 좀 자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남자가 잡아주길 원했는데 남자들은 그렇다면 헤어져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감정 정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처음엔 남자가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미안해 더 잘할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또 헤어져 하니까 정말 헤어진 거지. 그거는 당연히 그냥 사랑을 확인받기 위한 헤어졌는데 나는 사랑을 확인받는 그러니까 잘못된 그거였는데 이런 게 재단인데 맞아. 진짜. 근데 당해본 적 없으시지 않아요? 아 그냥 지금 글로 배웠어요. 글로.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너 혹시 동영상 중에 스토리 있는 동영상 좋아해? 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영상으로도 배운 것 같네요. 하율이는 지금 대답하려고 과거 회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있어? 안심시키는 거? 만약에 저랑 오빠랑 사귀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저한테 넌 나를 너무 안심시켜 이러고 약간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되게 확고하게 잘 주나 봐요 제가. 결국 지 자랑이네. 맞지, 아니 자랑이 그냥 남자 사귀는 거 잘한다. 그래서 사다리. 그래서 사다리. 남자들이 바람폈던 게 다 사다리. 아 그게 단점이었다. 너무 안심시킨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만 좋아하니까 굉장한 장점이겠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한 단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안심을 할 수가 있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구나 네가. 그지? 무슨 현모양처 스타일인가 약간 막 와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재미가 없구나. 아 그러면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아 이거는 좀 약간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것도 하자 하면 막 이렇게 따라가주는 편이에요. 아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 왜냐면 그거 아니 남자친구가 네. 예를 들어서 너무 귀찮아 키스하기가 야 진짜 키스 좀 해줘 이런 게임하다가 키스 좀 해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다 해주지. 아 진짜? 그럼 남자친구가 게임하다가 야 키스하기 너무 귀찮다 자 자기야 이러고 그런 거 해주나요? 해주지 않아. 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해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코코카카. 나는 단점이 그거야. 뭐 좀 안 풀릴 것 같으면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 똑같네. 그래 나랑 똑같네. 헤어져 무쇠. 헤어져 무쇠. 홧김에 그렇게 하는 거지. 홧김에 헤어지자고 하고 나서 갑자기 새벽에 다시 잡으러 가세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갑자기 나 이렇게 보내. 새벽에 4시쯤에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내가 헤어지자고 한 게 홧김에 헤어지자고 한 거 너 알잖아. 근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맞아. 왜 나 안 잡냐? 맞아. 이러면서 내가 번복을 잘해. 내가 번복을 우지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두 분이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네. 서로 계속 헤어져. 서로 헤어지자고. 헤어져. 진짜 마지막에 끝이 다음 날에 또 연락하고. 자
어, 솔직한 대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 저 OX 여기 끝내도록 하겠고요. 사실 제가 앞에 깔아놓은 질문은 투표를 위한 질문이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랐는데. 뭐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OX 대화를 통해 이 자리에 나와준 BJ 중에 가장 기만행위와 어떤 가식으로 보여지는 BJ를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여기서 1등을 한 BJ분은 여기서 1등 투표 1등한 BJ분은 집에 가주셔도 어? 야! 와! 야 그게 와! 나 진짜 바로... 살다 살다 콘텐츠 중이야! 아 이게 룰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나 제일 1등 왔는데? 나 두 번째로 1등 왔는데? 어어어 여기서 가장 기만과 어떤 그런 가식으로 똘똘 뭉친 BJ를 보셨다면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그냥 누가 1억을 준다고 해도 1억으로 기광맹이를 친다 해도 아 솔직히 1억이면 하잖아. 나 솔직히 영고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 너는 진짜 안 돼. 고성이는 뭐 귀엽던데. 맞죠. 형님 좀 부탁이 있어. 5초 진짜 가까이서 5초만 이렇게